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찰 기록이 들어졌다는 입장이 나오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 명단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의 구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법무부가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3일 만에 입장이 바뀌었더라고요 변호사님. 왜 그런 걸까요? 아니 뭐 저 그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즉시 항고라는 게 사실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게 의미는 없죠. 왜 어차피 뭐 즉시 항고 결정을 하기 전에 뭐 징계위원회 하려고 했으니까 아마 그래도 불복 안 한 걸 거예요. 저 추 장관 입장에서 보면. 직무배제 결정이 집행정지 됐다 하더라도 원래 지난주 수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하려고 그랬잖아요. 뭐 예. 수요일 금요일날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중징계 딱 나오면 뭐 직무배제 뭐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징계가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 목요일로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윤청렬 총장이 헌법소원이랑 가처분까지 들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주말에 계속 뭐 이종근 차관에 대한 이야기들 언론을 또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화면에 찍혔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목요일 날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을까? 징계의 구성 자체가 가능할까? 라는 문제가 좀 화두가 좀 대두됐을 거예요. 뭐 징계위원회가 또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그러면 일단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한고라도 해서 한번 범어리 더 다퉈서 윤 총장은 일단 직무 배제시키겠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지금 보면요, 평론가님. 뭐 보면 이제 10일 전에 결과가 둘 다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항고에 대한 결과라든가 아니면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라든가. 그럼 두 사람이 지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여론전인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절차적 정당성, 명분을 찾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둘 다 명분을 찾기 위함이다. 사실 추미애 장관 측에서 이거 이 즉시항고해서 결론이 나와도 실제로 윤석열 총장의 직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만 법원의 판결에서 뭔가 윤 총장 손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명분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전항고로 해석이 되고요. 윤석열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이 소원을 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선 가처분이 인용되면 네. 만약에 빨리 가처분이 인용되면 징계위원회 자체가 안 열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실리적인 혜택을 노린 것이고 두 번째는 가처분이 그 이전에 인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헌법재판소에서 설령 징계위원회 결론 이후에 가처분을 인용시켜주면 그다음에 이제 이 징계 결정에 따른 집행정지 소송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명분적으로도 헌재가 일단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주었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걸 뭐 추미애 장관과의 싸움이 아니라 법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헌법이 내 편이다. 헌법이 나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이런 강력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재판은 사법부, 이 법원에서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헌재의 판결이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고 본안소송이나 위헌소송 같은 경우는 결과가 나오려면 1년에 가까운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래 걸리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가처분 인용을 일찍 해주느냐 누구 편에 맞게 가처분 인용을 해주느냐 또는 기각하느냐 여기에 이 추윤 갈등의 첫 번째 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도의 수싸움같이 보이는데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윤석열 총장이 위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이제 내는데 사실 이것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몰이를 할 유리하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국면이 가장 목적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사안의 내용이 뭐냐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모든 구성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불합리하다. 그렇죠. 네. 그것을 이제 위원회 이제 어떤 내용으로 삼고 있고 사실상 이것을 법이 만들어진 것이 꽤 오래된 얘기예요. 이것이 뭐 법무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행정부처가 그 직원의 어떤 이 징계를 내릴 때는 다 부서장들이 사실상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그 위원들을 다 구성하는 것이 다 관례적으로 되어 있고 이미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윤석열 총장이 이런 위헌 소송을 내는 것은 그것이 부당하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크다. 그래서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뭐 저기 윤석열 검찰총장 둘 다 어떤 의도가 깔린 건 맞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교수님 말씀에 이게 안 되는 걸 안다고 보는데 사실 검사 징계법을 보면 나머지 검사 징계는 보통 검찰총장이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징계 청구자와 징계를 심판하는 법무부 장관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 대상자가 검찰총장일 경우에는 징계 청구도 법무부 장관이 하는데 나머지 심판위원들 선발하는 것까지 법무부 장관이 해버리면 청구자와 심판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헌법상 방어권 보장을 위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심사가 가능할 것 같고요. 헌법소원이라는 게 원래 늘 기존에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법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헌재의 판결 상당히 시일을 두고 지켜보면 절반 정도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앞서 이제 윤 총장의 징계가 부적절하다면서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표를 냈고요. 바로 뒤이어서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 차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입니다.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관이요. 이제 윤 총장의 징계가 결정돼 그 징계 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은 이제 직무 그 위원장이 아니라요. 이제 위원으로 참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의미일까요? 위원이랑 위원장은 별 차이 없어요. 왜냐면 뭐 위원장이 뭐 대단한 권한을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대 3 지금 뭐 7명인데 장관이 없기 때문에 6명이에요. 과반 의견이니까 3대 3이 될 수도 있잖아요. 3대 3일 때 위원장이 뭐 캐스팅 보트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자리가 대단한 건데 이거 뭐 그것도 아니거든요. 뭐 위원장이 이제 기일 다시 잡고 이런 건 할 텐데 그거 위원들이 다 반대하는데 혼자 밀어붙일 수는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 공정성이 문제라서 위원장이 안 되고 위원만 하겠다면 위원 자체가 문제입니다. 공정성이 문제라면. 위원장은 위원 똑같아요. 권한이.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공정성의 시비가 문제 있을 수 있으니 위원장 하지 말고 위원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도 야 이거 위원장 하는 거는 공정성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위원 자체도 이거는 공정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뭐 위원 안 맞고 위원장 안 맞고 위원만 하는 거 전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다. 어차피 그 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 정도 차관이. 그렇군요. 이게 보면은 근데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구 차관 아까도 보셨겠지만 공정과 중립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요. 대통령의 의지도 그랬고요. 근데 임명되자마자 온갖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구설수 하나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텔레그램을 했습니다.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텔레그램인데 이게 사진이 찍혔습니다. 사진이 찍혔는데 내용이 보시죠. 이 초식은 뭐죠? 이게 이겁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라는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답을 하는 게 윤의 악수다. 대체로 이것은 실체 자신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네 차관님. 이 네 차관님을 보니 이종근 2라고 적혀있었다는 겁니다. 이종근 누구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대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떻게 보면 참모라고 직위는 참모죠. 형사부장인데 대검의 참모가 법무부 차관, 이 징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법무부 차관과 징계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나눴다? 공정한가? 중립인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수님. 만약에 그렇다면, 이종근 2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맞다면. 이종근 2, 예. 그렇죠. 부적절할 수 있죠. 네. 어쨌든 이용구 신임 차관이 언론의 휴대폰 취재에 아직 익숙하지 못하다는 그 반증이 아닌가 보여져요. 지금은 뭐 사실 휴대폰 취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뭐 그런 내용인데 사실상 내용은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뭔가 실체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대검의 부장과 지금 법무부의 차관이 이러한 소통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법에 따라서 또는 관계에 따라서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약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과전불남리 뭐 이하부정관 참외밭에서는 신발끈도 고쳐내지 말고 뭐 배밭 밑에서는 머리 가끈도 고쳐내지 말라 행실 조심하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구설수에 휘말릴 일 하지 말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이것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뭐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뭐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거 불법적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쉬운 분과 이제 소통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국면에서는 사실은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절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논란이 계속 확산되니까요.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 때문에 또 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해명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 부인인 박은정 감찰관 번호로 전화가 와서 핸드폰이 두 개인 줄 알고 이종근 추로 저장을 했던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을 바보로 아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제가 뭐 단언할 수 있습니다. 거짓 해명이라고. 아, 저는 그렇게 단언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 소견과 네. 믿음으로는 거짓 해명이라고 단언을 한다. 이렇게 제가 제 방송 인생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그런 개인의 인생을 걸고 네. 왜냐하면 박은정 담당관 번호로 텔레그램 가입은요 저 대화가 있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가입합니다. 근데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요 한번 탈퇴했다가 가입하면 그 기록 등은 충분히 우리가 번호를 통해서 추적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박은정 담당관의 번호로는 가입된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종근 이가 이 박은정 담당관이 옛날에 이 전화가 와서 이종근 부장의 번호가 뭐 이 두 개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종근 형사부장 같은 경우는 검찰 내에서 이종근 2로 불려왔습니다. 내부통신만에 글을 올린 적이 그렇죠. 있다면서. 본인이 내부통신만에 2009년에 글을 올렸을 때도 검사 이종근 2라고 직접 자신을 지칭했고요. 그렇죠. 같은 검찰 안에 이종근 부장의 선배 중에 동명이인 이종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이종근 2로 지칭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박은정 담당관 번호였다고 말하는 건 국민을 기만한 행위다. 차라리 다소 부적절하지만 내가 대검 형사분쟁과 함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논의했고 앞서 김관우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뭔가 지시를 내리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안에 대해서 단순하게 평가를 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성에 논란이 있다면 내가 이걸 인정하고 넘어가겠다. 사과한다. 이렇게 하면 끝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짓인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 해명을 함으로써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취재를 통해서 아니면 뭐 또 밝힐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저희가 또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자, 박은전 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을 하면서 지난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그냥 만나서 이제 의혹을 조사를 했는데 그 장소가 또 공교롭게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개인 사무소 중에 한 방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니, 이건 그러면 차관이 가기도 전에도 이 징계, 이 감찰 문제 이용구 차관이 개입해 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차관님, 아, 그 차관님이래요 교수님. 아직이 아니라 차관이 아닙니다. 네네. 자, 아, 뭐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 거죠.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죠. 네. 이 확인이 필요한 건데 만약에 이제 박은정 검사관 검사가 그러한 조사를 박상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부분을 그 사무실에서 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박상기 전 장관이 이 법률 회사에 조언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무실에서 만약에 조사를 하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법무부 차관으로서 올 것을 알고서 뭔가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용구 차관의 어떤 사무실을 사용을 했다면 그거는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취지인지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사무실에서 박은영 검사가 사실상 박상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질문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전개됐는지를 알아야만 이것이 부적절한지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반론 차원에서 이 차관은 사무실방 3개 중에 하나를 박상기 장관 전 장관이 썼고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10일이자 목요일에 윤 총장의 징계위가 열리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